담고 싶고 재밌게 진짜 야매 담고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분을 모시게 된다면 아, 나는 유튜브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분을 모셨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당구 선수 프레드릭 코드롱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왔는데 대부분의 배치를 쿠동 선수는 이제 감각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아끼는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그 시스템, 딱 그 하나 시스템을 제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So, okay, let's talk about system.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t I use system mostly and almost only for bank shots. I almost never use by hitting a ball. Sometimes I take a system by hitting a ball. Mostly I don't use the system by hitting ball. Many types of systems for almost every position. This is finally very complicated. But when you are used to this, and we have to do that in 35 seconds. So the system must be very well in your head and you must do that very, very quickly. So let's explain this one, for example. And I want to play short cushion, long cushion, short cushion, point. Three bank shot. Three bank shot. Short cushion first. This is very difficult because no English. No English. No English is very difficult. Middle, no English.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Very sensitive, very difficult.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코드롱 선수가 예시로 든 배치가 지금 이런 배치거든요. 이런 배치일 때 내공 출발이 지금 여기 2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거리의 절반을 생각해서 절반을 이제 무회전으로 맞추면 반대쪽 코너를 돌아서 내가 출발했던 두 번째 포인트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무회전으로 딱 구사를 해야 되고 회전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회전을 정확하게 줘야 되고 그리고 테이블마다 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에 잘 맞춰서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맞다고 합니다. Same, same. Here, same. 지금 이쪽에서 적용했던 시스템을 이쪽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은 지금 3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절반, 절반 해서 지금 이쪽 포인트를 노리고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은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세 번째 칸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만들어 놓으면 배치가 해결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Speed, speed, you see speed, little bit more speed. So here, nice turning. 조금 더 속도를 주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돌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This I never use. Never use. Because when you touch ball, yeah. It's very difficult to come here. Yeah. Exactly, and very difficult to have the correct English. 구동 선수는 이제 이런 공을 시도를 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쪽을 맞추려면 굉장히 얇은 두께를 노려야 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이쪽에 맞추기가 힘들고 그리고 맞았을 때 무회전성으로 이렇게 굴러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을 먼저 칠 때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는 빈 쿠션으로 칠 때만 사용을 하시고 공을 먼저 칠 때는 이렇게 무회전으로 구사하기가 쉽고 이쪽으로 보내기가 용이할 때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mple. One, two, three. 네. Corner, middle, so see, middle, distance. Yeah. Will come corner. So I need little bit. Spin. Spin or little bit side of the diamond. Here, little bit. Here, no English. 아, 이해했습니다. I understand. So this is help because problem is red here. I have to go put red here. So if I put red here, I go here.
Thin thickness. No English. No English. Very very difficult, but help help. So, no English. Wow. 여러분들 지금 설명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단 카메라에 보일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두 번째 포인트를 맞추면 코너를 돌지 않는다. 이쪽으로 떨어진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조금 주고서 두 번째 포인트를 맞추면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 회전을 주지 않고서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넘기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네, 맞죠? 네. 제가 봐도 지금 회전을 넣고서 두 번째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면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칠 것 같아요. 퍼펙트. 퍼펙트? 아, almost perfect. Almost perfect. 나! 나! Good. Very good. Okay, distance thank you, thank you. Also this is very good distance. 아, okay. Speed. Thank you. 이런 배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드롱 선수를 모셔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와, 이 세계적인 선수는 다르구나. 세계적인 선수가 당구를 이렇게 접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잠시나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촬영했던 모든 영상들을 저희 야매당구정프로 채널과 웰컴 스포츠 채널에 순차적으로 번갈아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야매당구정프로 구독자분들은 웰컴 스포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놓으시고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웰컴 스포츠 구독자분들, 야매당구 쫑프로 채널 구독자분들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이들 유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의 쫑프로 그리고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